호텔값 사바이디 묵고집인 아시아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동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우동탄이의 농밭자 호수공원입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오늘은 이제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또 산책해야 되겠죠. 산책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바퀴째 돌 때 이제 잠시 이제 앉아가지고 한번 썰 한번 풀고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타일랜드, 쇼킹 타일랜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중년 형님들, 한국으로 따지면 뭐 40대는 형님은 아니죠. 뭐 총각이죠. 제가 40대니까요. 50대, 60대, 뭐 건강한 70대까지는 그런 형님들은 태우고 오시면 뭐 20대의 아가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뭐 20대의 아가씨를 만날 수 있고 30대의 아가씨를 만날 수 있고 이런 거는 도덕적인 비판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즘에 한국도 보면 40대, 50대 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대, 50대도 총각도 있고 한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런 싱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뭐 한국의 여자는 여자하고 아줌마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또는 뭐 세 가지, 뭐 여자, 아가씨, 아줌마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도 이제 남자를 칭할 때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아저씨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아저씨, 우리가 생각하는 아저씨들은 뭐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요즘에는 하도 젊게 사니까 아저씨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저씨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보는 여자들은 이제 남자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남자 중에서 그냥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아저씨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뭐 50대 총각이라도 뭐 20대, 30대 이렇게 뭐 아가씨라든가 아니면 뭐 한번 돌싱이라든가 갔다 온 그런 여자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50대 총각이라도 20대, 30대 여자한테 뭐 맞선이나 이런 거 보자고 하면 욕들은 먹죠. 처음부터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태국도 그렇고 라오스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에 관한 그런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대 싱글인데 뭐 20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30대를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50대인데 뭐 20대 여자를 만난다든가 뭐 30대 여자를 소개받는다든가 소개를 시켜달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내가 50대 싱글인데 아는 지인 보고 20대 여자나 30대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면 욕들을 먹죠. 20대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한창 놀라입니다. 놀고 뭐 외모도 가꾸고 뭐 외모도 가꾸려면 뭐 쇼핑도 해야 되고 뭐 성형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많죠. 뭐 타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대 나이는 좀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왔을 때는 그냥 신기하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0대, 60대인데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뭐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같이 어디 밥을 먹고 같이 어디 술을 한잔 먹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50대인데 싱글이다, 뭐 그거를 개념으로,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지금 이제 제가 썰을 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여기 거주하다 보면 그런 어린애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뭐 술 한잔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같이 놀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들 에너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의 뭐 50대, 60대 형님들 보면 대부분 30대 요 정도 선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태국 사람들도 30대 정도 되면 나도 이제 놀 만큼 놀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생각하고 뭐 남자친구나 애인이나 신랑을 생각하고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애들도 이제 30대 정도 되면 이제 완전 청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제 같이 하기가 편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내가 막 한 50대, 60대면 한 30대 초반이나 중반 이 정도 이렇게 만나면 서로 핀트가 맞는 거죠.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 여기서 이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나이대 뭐 한 10살이나 뭐 많게는 한 띠동갑 뭐 많게는 20살 차이도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 요즘에 한국은 뭐 60대라도 젊지 않습니까? 30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30 뭐 중반 여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살 요 정도 차이 나는 뭐 그런 커플들도 많으니까 뭐 한국식으로 그렇게 나이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은퇴하고 뭐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돼서 여기 은퇴 생활이나 장기 거주를 원하시는 싱글 형님들은 뭐 서로 공감대만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 30대 초중반 예, 그 정도 나이대의 짝지들을 만나서 또 행복한 노후와 말년을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우리 요즘에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형님들도 젊게 사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나 홀로 되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동남아,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데 오시면 특히 라오스는 좀 더 정겹고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지만 워낙 사회적인 인프라가 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뭐 소개하는 뭐 태국의 동북부 이상 우둔타니 이런 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뭐 좋은 짝지 만나서 이렇게 여유롭고 인프라 높은 사회 인프라가 있는 이런 휴양의 도시에서 이렇게 노년과 말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있으면서 또 어떻게 만나느냐 그런 거는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좀 싹싹하신 분들은 뭐 사실 제가 지금 걷는 이런 농파자 공원에 맨날 운동 나가면 서로 또 안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싹싹한 사람들은 또 같이 커피 한잔 하자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곳 아니면 뭐 여기도 보면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거 많습니다. 그런 동호회 같은데 또 가입해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뭐 주위에 현지 사람들 보고 소개시켜 줄라 할 수도 있고 장기로 있다 보면 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생각하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또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한 10년 정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이렇게 뭐 어메이징 타일랜드, 쇼킹 타일랜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썰을 짧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나이에 관한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대 내가 싱글인데 뭐 20대 중반, 30대 초반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욕들을 먹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찌보면 조금 더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같은 성인에서는 남자 대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요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좀 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이 인 아시아 태국 동북부 이상 우돈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궁캅 갑자이르.